13번 문제부터 해서 이어지는 문제들은 되게 단순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몰아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13번부터 볼까요? 아래 진술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하십시오. 돼 있죠. 만약에 버드 A가 hopelessly egocentric하다면은 어떤 새 X와 Y에 대해서도 AX equal AY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예요. 판단하는 게. 그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 만약에 A가 hopelessly egocentric 하다면은 그렇다면은 모든 새 XY에 대해서 AXY가 A가 되는지. 그죠? 요건 역시도 물음표를 두고 있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라는 겁니다. 15번째는 hopelessly egocentricity is contagious라고. contagious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좀 전염성이 있는 이런 말이죠. Contagious. contagious입니다. 자, that 이하를 증명하면 됩니다. 만약에 A가 hopelessly egocentric하다면은 그렇다면 모든 새 X에 대해서 bird AX 역시 hopelessly egocentric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16번이에요. Another fact about Kestrel. Kestrel에 관한 다른 사실 하나. 일반적으로 AX equal AY라고 해서 X equal Y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 A가 캐스트럴 K라고 한다면은, 그죠? 그렇다면은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K라고 한다면은 KX equal KY일 때 X는 Y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나와 있죠? KX equal KY 될 때, then X equal Y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러한 사실을 뭐라고 하느냐니까, 캐스트럴의 left cancellation이라고, left cancellation law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자, 17번째 문제도 같이 하고, 같이 해서 19번까지 같이 쭉 진행을 하죠. 너무 많은가요? 그럼 16번까지 먼저 하고, 이어서 17, 18, 19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13, 14, 15, 16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솔루션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더욱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13번부터 쭉 나와 있죠. 여기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도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하십시오. 만약에 어디 갔나요? If A가 hopelessly egocentric 하단 말 이런 말이죠. 그죠? For any bird X에 대해서 이렇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하면은 마찬가지 AX equal AY가 되느냐는 거죠. X and Y. AX equal AY가 되느냐. 이거 뭐 쉽죠? 간단하죠? AX equal A가 되고, egocentric 가니까 AY equal도 A가 되죠. 따라서 AX equal AY가 되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exercise도 비슷한 문제예요. 비슷한 문제이고, XY에 대해서 AXY equal A냐 하는 거잖아요. AX Y equal A가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뭐 비교적 단순하죠. AX equal A잖아요. 맞죠? A죠. 여기 A고 AY equal A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XY equal A죠. equal A가 돼. 이두 개로 인해서 요것이 들어가죠. 여기 A가 들어가게 되고 그럼 AY가 되고 AY는 A가 되죠. 다음에 15번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 비슷한 문제 같은데 hopelessly egocentric입니다. 모든 새 x에 대해서 ax 역시도 hopelessly egocentric하냐 이 말입니다. 그죠? 이라 그러면은 지금 뭐 y 뭐 일단 뚫까요? 뚫죠. ax
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X가 되느냐는 거잖아요. 이게 참이냐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문장 이런 질문 이겁니다. 일단 볼까요? AXY가 AX가 되느냐 하는 건데 AX는 뭐죠? A고 그리고 이거 AY는 뭐죠? 이거는 역시 A고 그죠? 따라서 이건 A가 되죠. 이건 A 이게 A, 이게 허플리스트리 허플리스의 에고센트릭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잖아요. 정의죠. 그죠? 요게 이게 A가 됩니다. equal A가 되고 equal AX가 되죠. 그죠? A는 AX와 같죠. equal AY와도 같고 equal AZ와도 같습니다. and Z라고 할게요. 그죠? 따라서 AX도 hopelessly egocentric하고 AY도 hopelessly AZ도 그렇고 얘도 hopelessly egocentric합니다. AX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A와 연관된 모든 것이 다 hopelessly egocentric하게 되죠. 16번 문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명이 될 것은 KX가 KY이면 X equal Y라는 걸 입증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같이 한번 보죠. 일단 캐스터럴의 정의 자체가 KX의 Y equal X 되는 게 캐스터럴의 정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K 이다 뭘로 볼까요? KX KY X에 Z를 넣어볼까요? Z equal X가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똑같이 KX 대신에 이번에 Y를 넣어보죠. KY입니다. KY에 Z를 하더라도 역시 X가 되죠. 왜냐하니까 캐스터럴의 정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KX equal KY와 같은 거잖아요. 아 이거 X가 아니라 Y죠. 그죠? KX와 KY가 같으니까 이게 같다면은 만약에 같다면 같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X와 Y는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